이번엔 강원도 원주 황골마을에 숨겨진 전통의 맛을 찾아 떠난 송글남매. 추울 때는 어르신들이 다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거든요. 잘 가서 전통의 맛이 뭔지 물어보죠. 그렇죠. 여기 있어. 여기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황골마을에 전통의 맛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뭐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죠. 황골엿. 엿? 네, 엿. 황골엿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요, 이거 황골엿. 이거 임금님들은 뭐 먹다가 저기 가다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게. 여기 황골마을에는 이거 엿 만드는 집이 한 13집대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엿마을로 이제 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찾아와요. 어, 그럼 저희가 지금 가면은 네. 이거 만드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희 마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예, 많이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진짜 엿 마을 같아요. 네, 확실히 집집마다 다 그 엿을 만드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여기 보면 엿, 여기도 보면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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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엿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계시오. 어, 벌써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글라드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세요. 지금 엿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엿 만드는 거고, 네네. 여기는 지금 조청 해놓은 거고. 엿하고 조청 뭐가 들려요? 이거를 조금 더 끓이면 이게 엿이 되는 거예요. 끓이면 이게 굳어서 엿이 되는 거예요? 더 끓이면 이게 이제 수분이 더 날아가니까 엿이 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엿을 먹어봤는데 이게 만드는 거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오, 봤어요. 신기하다. 몇 시부터 나와서 엿 만드는 거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황골엿. 이른 새벽부터 뭔가를 계속 접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쌀하고 옥수수하고 엿질금하고 물에 담궈가지고 불고가지고 끓인 건데 여가 해가지고 이제 한 4시간 이상 졸이면 조청이 먼저 되고 그 다음 2시간 정도 더 졸이면 엿이 돼요. 먼저 국물가루와 엿기름을 넣고 끓인 물을 압착해서 짜냈는데요. 이렇게 맑은 엿물이 나오면 가마솥에서 계속 저으면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묽은 액체는 조청이 되고 더 되직하게 끓여내면 엿이 되는 거죠. 엿이 다 된 거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농도 아. 이렇게. 그럼 엄마는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엿 만들게 됐어요? 시집 와서 배웠지. 시집 이 아저씨한테 시집을 오니까 네네네. 이걸 하더라고. 아, 두 분이 부부신 거예요? 네. 아, 여기 일하는 장소라 그런지 되게 네. 일만 하고 계셔가지고 몰랐어요. 우리 부부예요. 아, 예. 그건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네. 근데 하잖아요. 다정한 척 붙으라니까 자꾸 가시. 따뜻하게 완성된 엿은 식기 전에 틀에 담아야 합니다. 몇 킬로 맞추는 거예요? 몇 킬로? 6.5. 6.5. 황골엿 전수자에게 무게 계량한 것쯤은 식은 죽 먹기. 덩골엿도 좋아해요. 와, 많이 들어간다. 오, 많이. 덩골 넣으니까 이거 향 고소한 향이 나네요. 아, 근데 이거 엿 만드는 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꽤만 했죠. 뭐 어려서부터는 그냥 뭐 아버지 엄마 해놓은 거 그거 들어가면서 했으니까. 배를 이자 하면 네. 이제 5대째 되시는 분이고. 5대째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황골엿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지만 반드시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엿 쪼개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먹어봐요. 이게 쌀 향도 나고 보리쌀 향도 나고 은근한 향이 있어. 아빠 엿 맛있으니까 아빠 가나 갈까요? 아빠 장사 알아요? 엿은 누가 만들어? 아빠가요. 거기가 장사해야 되잖아. 보리 있어야 되고. 보리는 여기 가져가면 돼요, 아빠가. 나중에 아빠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아빠는?
아들이 한다고. 아. 3년 전부터 와 있어요. 아들 육백째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 연 명인이래요. 명인이요? 네, 명인. 명인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명인이 얼마 없어요. 명인이 와, 저 이따가 사인 좀 해주세요. 진짜 명인은 우리 신랑이지 뭐. 더 오래된 고참이고. 똑같지 뭐. 저희도 부족한 솜씨나마 일손을 거들어봤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영길 씨 잘했어요. 포즈 한번 하는 거 봐봐요. 오, 이쁘게 잘했어. 오, 합격. 작업을 마치고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우리 사는 거 이렇게 살아요, 지지분에. 아, 여기 엄마 아빠 집구나. 방 안 가득 쌓여있는 엿 포장 상자들. 여기서도 엿사랑은 멈추지 않네요. 근데 집에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연물인데 저기 저 누룩만 놓고 그러면 발효되면은 술이 되는 거예요. 엿술. 아, 엿술. 엿술도 있어요? 이게 이제 누룩이라고 해요. 물에다 불거가지고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누룩을 넣은 항아리에 연물을 가득 부어 15일간 발효시키면 완성.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엿술인데요. 오, 드셔보세요. 오, 예. 근데 되게 투명해요. 네. 맑아, 맑아. 은은한 황금빛이 도는 엿술. 색깔도 예쁘죠? 어? 냄새 맡아. 막걸리 향 것 같아요. 막걸리 비슷한 향도 좀 네. 살짝 나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맛본 엿술. 와. 약간 스위트 와인 느낌 같아요. 오, 근데 진짜로 막걸리보다 와인에 가까워요. 뭔가 그 뒤에 약간 쌉싸름 떫은 맛이 입을 좀 개운하게 하는 그런 느낌? 저 정찍어서 이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네. 캬, 소리가 흘렀네. 오메. 눅하다. 맛있으면 눅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사는 잘하고? 장사는 잘하고 하는데. 여기 엿이랑 조청 있으면 드셔보세요. 네. 맛있거든요. 맨날 먹는다. 말씀 안 하셔도 맛있네. 매일 먹어도 이렇게 질지 않으세요? 예, 물리지 않아요, 절대. 아, 지금 그럼 부모님하고 이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오늘 안 보셨어요? 만드시는 거? 보셨으면 그런 질문을 못 하셨어요. 이 일을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제 자식이 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좀 물려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어머니는 이제 힘드니까 일이 네, 고생 안 했으면 하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때 아들이 한다고 했을 때 왜 말리셨어요?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지만 옛날에는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 얘가. 몸이 이렇게. 안 하다가 막 흘라니까. 그래서 못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려온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 열심히? 예. 근데 아직 더 해야 돼요. 그 육대째 가업을 이어받으실 텐데,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는 되게 좀 크게 잡았어요. 어? 예. 오, 오. 그냥 단순하게, 그래. 야, 엿 먹어.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싸우자는 얘기인가? 예. 엿 먹어. 이러면, 그래. 그 맛있는 거 나도 하나. 얼른 줘.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예.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아들도 멋있고, 또 그 전통을 지키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아버지도 멋있고, 그 옆에서 두 남자를 상대하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파이팅.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엿 꼭 계속 이어서 만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